안녕하십니까 유튜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조바문입니다. 자 오늘은 아이언맨 모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다! 바로 영화의 장면 바로 재현 들어가겠습니다. 가자! 가자! 나름 준비한 영상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되네. 일단 오늘 아이언맨 모드와 함께 추가로 헐크버스터 모드 준비했습니다. 일단 날씨를 낮으로 만들도록 하죠. 이거 아니고 타임에 들어가서 이건가? 아 여기 보니까 시간 뭐 이런게 있구나. 우와 이런것도 있네. 한 이정도에 할까요? 이정도에 하면 되겠다. 떨어지는 상태로는 못나나? 아 그래? 자 우선 이게 여러분들 아이언맨입니다. GTA5 아이언맨 모드. 자 보자면은 굉장한 또 디테일이죠. 이런 또 1인칭 화면도 되고요. 뒤에서 딱 봤을 때 디테일, 정면에서 봤을 때 정말 아이언맨입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디자인 정말 장난 아니에요. 디테일이 아주 살아있어요. 자 그리고 자 무기들이 있는데 머신건, 이게 머신건, 그리고 이게 다트는 어떻게 쓰냐? 다 간 다음에 저기 사람들이 가죠? 자 아이언맨이 그러나 아이언맨이 더 빠릅니다. 느려 이렇게 아이언맨이. 잠깐만 아이언맨 왜 이렇게 느려. 딱 저기 사람 보이죠? 그러면은 이게 낙권이 또 되네요. 낙권인 상태에서 이제 딱 던져버리면 이렇게 사람을 재울 수가 있어요. 근데 함정이 있는 게 영원하게 재운다라는 거. 다트가 근데 무슨 이 살인다트였네 이거? 다트라고 써있길래 이름이. 우와 이런데도 다트 쓸 수 있나봐. 야 다트가 무슨 말이야. 막 터지는 소리가 나는데? 근데 이게 가만있어봐. 우와 야 이거 뭐야 지금 사람 맞춘거야? 지금 이거? 우와 역시 아이언맨인데 이거? 정확하게 맞췄나본데 이거? 와 지딘다. 운전자를 정확히 맞추네. 여기서 한번 컨텐츠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나 경찰을 일단 해제를 하자. 경찰 때문에 뭐 하질 못하니까. 이건가? 이건가 아마 그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딱 요것도. 우와 야 다트가 여러 개 나가네. 와 이거 다트 이거 우습게 봤는데 이거 진리네요. 영화에 진짜 이런 다트 있나? 영화에 진짜 이런 다트 나와? 나 아이언맨이 다트 던지는 건 처음 봤는데. 여기서 이렇게 딱 따당. 뭐야 개가도. 와 이거 뭐야 이거. 와 나 와 뭐죠? 와 이걸 가만있어봐. 야 가만있어봐. 야 아이언맨 출동. 가야되는 부분이야. 달려 아이언맨이 이게
엔진이 잘 안 걸린다는 얘기 제가 접수했었는데 리얼이네. 가자. 네, BGM 끄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BGM 10초 이상 못 들어요. 왜냐면 저작권 걸려서. 가만히 있어봐. 아이언맨이 근데 뭐 움직이는 게 그렇게 쉬워 보이지 여러분들? 막 여기서 막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지? 그렇진 않아. 아니야. 야 아이언맨 왜 이렇게 운전 이렇게 불편해 이게. 아이언맨 왜 이렇게 비행이 힘들어? 안 되겠어 이거 차 타고 다녀야겠어 이거. 얼마나 안정감 있어 이거. 차량이 너무 많네. 갑시다. 아이언맨이 자동차 타면 스타일이 구겨져? 아이언맨 왜 토니 스타크도 저거 타는데 왜 자동차 타는데 뭐 토니 스타크 뭐 아이언맨 타고 출근 안 해? 자동차 타고 출근하지. 가만있어봐. 가끔 아이언맨 타고 출근하긴 한다. 다시 왔어요. 자 그 다음 무기가 정말 멋있는 무기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무기는 뭐냐? 아 주먹 아니고요. 그 다음 미사일. 이거 정말 진리일 것 같지 않습니까? 딱! 굉장히 무시무시한 무기네요. 야 이거는 무슨 살인자급인데 이거? 와 미사일 날아가는 광속 속도 봐. 미사일 속도 지리네요. 들어와. 개멋있네. 자 우리 자 그 다음 무기는 여기 가서 봅시다. 아까 골목으로 가서 마더버커? 자식들 건방진 자식들이고. 자 느리니까 차 타고 가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무기는 이제 그 가슴에서 나가는 거랑 우리 손에서 나가는 거랑 그리고 가메하메하 있습니다. 약간 좀 골목에서 놀자. 너무 차량이 너무 많으니까 좀 그래. 이런 데가 좋겠어. 자 PC 버퍼 있습니까? 자 그 다음 무기는 핸드 리펄서 빔. 이거 뭐지? 야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이거 왠지 여기서 쏘면 3대 모두 다 생각했던 만큼은 안 세네요. 그냥 이게 좀 차문 열어주는 도구인가 보네요. 이거 생각보다 그렇게는 안 세네. 가만히 있어봐. 그 다음에는 투 핸드 리펄서 빔. 이게 정말 셀 것 같은데 이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만 있어봐. 이 버스가 딱이다. 여기다 딱 대고 가! 매! 하! 매! 하! 와! 한 손하고 양손하고 차이 봐. 와! 개센데? 자동차 바퀴 빠지는 거 보세요. 와 뒷바퀴 싹다 다 빠져. 와 바퀴 4개 다 빠졌어요. 엄청난 위력인데? 어마무시한데? 어마무시한데? 잠시만요 아저씨. 잠시만요 아저씨. 면허증 있으신가요? 면허증 있으시나요 아저씨? 면허증 없으셔서 그렇게 사고 나신 거예요. 다음 생에 면허증 챙기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있으니 괜찮습니다. 다음에 오세요.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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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지금 야 너 지금 자 한방 해보자는 거야 지금 이거는? 이거 능당 명 진짜 가야돼. 일로와 일로와 야 너 일로와봐 일로와봐 일로와. 아 그렇죠 역시 주먹까지도 굉장히 강한 아이언맨입니다. 어 사거리에서 노는 거 굉장히 꿀잼이네요. 뭐야? 뭐야? 씨 뭐야? 덤벼? 야, 야, 어 잠깐만, 야, 야 어,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완전 아, 도망간다야. 도망가는 꼬락전이. 뭐야? 미치. 야, 그래, 야, 어디서 그딴 걸로, 야, 너 가만히 있어, 야. 가, 매. 하! 매! 하! 어디서 감히 이제. 와 이걸 가지고 꼬부기야? 무슨 물대포를 쏘고 있어. 아 물호소루님 초콜릿 100개 감사드립니다. 달려가는 것도 굉장히 빠르네요. 어 이 정도면은 다 즐겨본 것 같고 한번 날아보자. 추진이 잘 안 되죠? 이게 스피드가 조금 이따가나. 와. 와. 개멋있어, 야. 해 안 뜨나? 해 뜨는 장면에서 이거 아이언맨 보면 진짜 멋있을 것 같은데? 어?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제 눈앞에 아주 우연히도 비행기 한 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비행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 비행기에 가만 있어봐. 어디 갔어? 어어. 와, 한순간에 올라온 것 봐. 1인칭? 아, 1인칭 노잼입니다. 와 리얼 아이언맨인데 진짜 이런 거 있으면 진짜 좀 세계 구할 맛 나겠다 진짜로. 나 같아도 진짜 이런 거 있으면 세계 구할 맛 나겠어. 어디 갔죠? 어디 갔죠? 비행기가 저 멀리까지 가버렸나봐. 없어져 버렸네. 다른 비행기 격추하러 갑시다. 아이언맨 BGM 있어요. 틀어드릴까요? 여기까지밖에 못 틉니다. 그 이상 쓰면 이제 저작권의 소유권이 되기 때문에 유튜브에서도 약간 쓰는 거는 허용해주는데 많이 쓰면 안 됩니다. 어, 여기 있구만. 난가 가자. 자 과연 아이언맨은 시속 얼마의 비행기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 자 지금 속도 80 90 100까지 갔어요. 아 100 정도면은 자신의 스피드의 약 3분의 1 정도를 쓰면 비행기 속도네요. 굉장히 빠르네요. 그러면은 한 비행기보다 최대 3배 정도 빨리 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제주도까지가 1시간 10분 정도 걸리니까 제주도까지 가는데 20분 정도 걸린다는 거죠? 가만있어봐. 비행기에 착지해보고 싶다. 가만있어봐. 야 GTA에서 한 번도 비행기 착지해본 적이 없어. 날개 쪽에 한번 착지해보자.
와, 이 비행기 강해. 이 비행기 강해. 이 비행기 힘드네. 저 위로 가봐야겠다. 야, 이게 착지가 또 만만치 않은 또 컨텐츠가 하나 또 되겠는데요. 비행기에 착지하는, 비행기에 착지하는 아이언맨 내가 반드시 해내고 만다. 내가 왜 이래? 시스템 왜 이래? 자비스 이러면 안 돼. 근데 이 비행기 어디로 가는 거죠? 도대체? 격추를 한다니 얼마나 지금 안에 많은 시민들이 있는데요. 비행기 여러분들 안에 있다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자세 왜, 잠깐만 자세 왜 이래? 이거 그랑조 아니야? 그랑조? 예전에 그랑조가 딱 이랬다가 빠바바바 빠바바바바바바바 빠바바 이러면서 다리 내리고 변신하는 거 아니야? 잠깐만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그랑조를 안다는 게 왜 아재야? 그랑조가 17년인가 20년밖에 안 된 만화영화인데. 아, 이거 힘드네, 생각보다. 착지가 힘드니까 그냥 격추로 가자. 조맘은 유튜브로 따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오늘 제 멘트가 좀 재미없고 잘 말을 못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현재 제가 지금 많이 아픕니다. 역류성 식도염에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혹은 심장질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새벽부터 심장에 굉장히 통증이 오고 있어서 내일 한번 진짜 병원에 한번 가볼 예정입니다. 지금 되게 아파 진짜. 8초 10초도 아니야. 8초 정도만에 심장에 통증이 계속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요. 아직 죽을 순 없어. 유튜브 10만이 안 됐어.